지난 18일 SK온의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2024 에디슨 어워즈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부분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SK온의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기존 3원계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뺀 제품인데요. SK온은 단결정 양극재와 독자적인 도핑 기술을 활용해 통상 코발트가 없을 시 발생하는 수명 저하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또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과 함께 채굴 과정에서 인권 침해,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코발트의 의존성을 낮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지난해 MCN9 배터리가 동상을 수상한 데에 이어 글로벌 배터리사 최초로 에디슨 어워즈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만큼 SK온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